시장님이 대표하는 사람. 정치적으로 되게 그게 안 됩니다. 특히 제가 노동자를 얘기하면 반기업인으로 찍혀서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로 맞게 돼 있습니다. 수홍씨 저한테 많이 조언하는 정치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당신 계속 노동자 얘기하고 계속 서민 얘기하고 계속 약자 얘기하면 당신한테 길이 없다고 나한테 얘기해요. 과정에서 그들이 돈을 쓰면 안 돼요. 그들이 돈을 쓰고 나서 어떻게 그들을 제재합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 당신은 대통령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된다면 안 합니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는 대련 노동자를 탄압하고 불법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재벌 가문들이 편법 상속을 위해 기업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고 내부거래 일감 무너지기 범죄를 저질러도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로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를 탈취해도 묵인되거나 소액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새로운 정부를 맡겠다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들의 선택과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저도 혹시 갔다가 종북으로 몰리고 득도 없이 지지율 떨어지지 않을까. 그 요만큼 있는 거. 에? 요만큼 있는 거. 이런 이 유치한 두려움이 없었다고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이 유치하고 작은 두려움을 떨쳐내겠습니다. 이 정치는 민생 서민을 부르짖으면서도 강자의 행포를 방치하고 심지어 장막 뒤에서 강자와 결탁해서 약자들의 기회와 몫을 빼앗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된다면 안 합니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는 대련 노동자를 탄압하고 불법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재벌 가문들이 편법 상속을 위해 기업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고 내부거래 일감 무너지기 범죄를 저질러도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로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를 탈취해도 묵인되거나 소액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새로운 정부를 맡겠다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들의 선택과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저도 혹시 갔다가 종북으로 몰리고 턱도 없이 지지율 떨어지지 않을까. 그거 요만큼 있는 거. 에? 요만큼 있는 거. 이런 이 유치한 두려움이 없었다고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이 유치하고 작은 두려움을 떨쳐내겠습니다. 이 정치는 민생 서민을 부르짖으면서도 강자의 행포를 방치하고 심지어 장막 뒤에서 강자와 결탁해서 약자들의 기회와 몫을 빼앗았습니다. 약자들이 대표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되게 그게 안 됩니다. 특히 제가 노동자를 얘기하면 반기업인으로 찍혀서 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로 맞게 돼 있습니다. 수없이 저한테 많이 조언하는 정치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당신 계속 노동자 얘기하고 계속 서민 얘기하고 계속 약자 얘기하면 당신한 길이 없다고 나한테 얘기해요. 과정에서 그들의 돈을 쓰면 안 돼요. 그들의 돈을 쓰고 나서 어떻게 그들을 제재합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 당신은 대통령 못 됩니다.